무대에 있을 땐 누구나 락스타다. 그땐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이 밴드의 탄생을 얘기할 때 미니를 빼놓을 순 없다. 고3 때였다. 미니 이놈이 어떻게 알았는지 시내 유일한 레코드 가게에서 데스 신보를 불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때 미니는 우리도 메탈 한번 해보자고 불리듯 말했다. 숙기찬 지하실 냄새, 깜빡거리는 형 등 6개월 동안 소처럼 일했다. 마침내 우리 연습실이 생긴 것이다. 당연히 리더는 보컬 미니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미니가 재빠르게 구인각을 냈다. 멤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제일 먼저 민학이가 기타를 가르쳐달라며 들어왔고, 여지병이 베이스 잘 친다며 혜원이가 민학이 손에 끌려왔다. 마지막으로 단골 치킨집 배달의 기수 정호가 뒤늦게 합류했다. 지금껏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우린 늘 함께였고 서로에게 최고의 멤버였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게 아니고 또 취한 거야? 저 아무래도 메소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둘이 뭐 얘기 된 거야? 이거 뭐야? 집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큰 기획사에서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참 미니다운 타이밍이었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나도 똑같은 짓을 한 적이 있으니까. 아버지, 너이 이놈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건 뭐야 이거? 어? 제목인데 문신도 못해요? 이놈이 어디 말자꾸를 하고 이놈의 새끼가 내 날로 네가 지금 음악할 때야. 아버지는 다짜고짜 날 서울로 보냈다. 그날 이후 메서드가 다시 모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미안하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서. 우리 아버지 성격 너도 알지 않냐. 멤버 다 구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하여간 내 인생에 잘 되는 일이 없냐. 야 어디가? 연습실. 너 기타 한 번만 쳐줘라. 재야.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든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네가 리더 해라. 재야, 너랑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꼭 큰 무대에서 다시 보자. 많은 것들이 변했다. 하지만 난 여전히 메소드의 리더이고 일주일에 4번씩 합주를 한다. 그리고
부채 보컬 오너도 들어왔다. 여보세요? 오빠 우리 카페 왔어? 아, 어떤 미친놈이 게시판에서 우리 앨범 완전 작정하고 씹어놨어. 뭐? 와, 지가 무슨 완전 평론가던데? 아, 그래도 존나 길어. 아, 나중에 해결해볼게. 하여간 요즘 애들 우리 다 이 모양이냐? 너는 요즘 애들 아니냐? 아, 오빠는 화도 안 나? 그게 어떻게 나온 앨범인데? 그런 거 뭐 하나하나 신경 써. 우리 그냥 우리 음악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 아, 재미없어. 하여간 오빠가 아니라 완전 아저씨야. 아, 조금 이따가 공연 때 보자. 오래 통화 못하니까. 알았어 아저씨. 일이나 해. 뭐가 어찌됐든 간에 나는 오늘 미니와 약속한 그 공연을 한다. 재하 씨. 네. 이거 오늘 중으로 좀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오늘 공연 하나 봐? 야, 멋있다. 그 나중에 공연할 때 한번 불러줘요. 갈 테니까. 여기 있네. 올해 최악의 앨범. 네가 그래서 한 곡 몇 하나 안 듣는다. 아니. 거봐, 오빠도 은근히 열받았구나. 야, 근데 이 앨범 녹음할 때는 고삐리였잖아. 나도 여기서 참 오래도 썩는다. 오빠들한테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야, 너 처음 들어왔을 때 떨던 거 생각하면 뭐 많이 컸어. 그런 적 없네요, 아저씨. 아저씨? 지 불량이 맨날 아저씨래. 어, 혹시 맥소드시죠? 네. 그리고 팬인데요. 네.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맞죠? 아, 네. 아, 일단 너무 잘 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씨발, 저러니까 음반이 더 팔려봤자 300장 나갈까 말까지. 고민 새끼. 왔어? 야, 정우랑 이낙연은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렇지 않았어? 응. 걔는 어떻게 매일 이렇게 늦어? 야, 뭐 다 사연이 있는 거지 뭐. 내가 연락해 볼게. 보나, 응. 먼저 올라가 있어. 오빠 키다. 어, 그래. 올라가 있어. 응. 갑자기 이렇게 공연 순서 받게 될 줄 몰랐다. 미안하다 민아. 사실 뭐 메소드를 무슨 우리 오프닝 밴드로 세우는 것도 참 마음에 걸렸고 오히려 잘 됐지 뭐. 근데 혹시 이낙이한테 얘기 들었냐? 무슨 얘기? 아니다, 못 들었으면 됐지 뭐. 와, 하여간 드디어 약속은 지키는구나. 응? 그러게. 참 오래 걸렸다 진짜. 지하다 진짜. 시냐 지금? 아,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마음에 가까웠다. 이나가, 너 이제 벌금 합치면 100만 원 가뿐히 넘겠다. 버섯이랑 합치면 중고차 한 대 뽑겠다. 뽑아서 좀 편하게 좀 다녀보자. 가자. 재현 잠깐만, 그 얘기 좀 잠깐. 그래. 아, 잠깐만, 저 화장실 먼저 가서 그래. 지금 요즘에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탈난 거 아니야? 응? 요즘 잘 자네. 예? 그나저나 미니 쟤 완전 아이돌인데 여기 만장 넘겼다며? 만장? 응. 야, 부러워? 우리가 저런 거 부러워할 나이야? 우리도 유럽하고 일본 쪽에서 연락도 오고 뭐 세계로 나가는 메스가 아니겠어? 응? 엠마, 조국에서 버림받고 세계로 가는 거지. 그런가?
저 혹시 양양씨 드십니까? 예. 예, 이쪽으로 오시죠. 잠깐만요. 지금 곧 끝나서 빨리 가야 됩니다. 저희하고 함께 했던 기타리스트 성현 군이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하고 함께 하게 될 새로운 기타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친구는 저하고 예전에 팀을 같이 했던 녀석이라서 감회가 참 새롭네요. 양인학 인하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까지 수고했던 성현 군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 새로운 멤버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저희 새로운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닉스의 밤. 담배 하나만. 넌 네 담배 언제 살래 임마. 괜찮아? 이제 온년 멤버는 효은이하고 나밖에 안 남은 건가? 나도 이제 슬슬 그만둘까? 뭐? 놀라긴. 생각해보면 결정한 거 아니고? 무슨 일 있어? 아니 오늘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 아니 그냥 맨날 늦는 것도 지겹잖아. 나이도 먹어가지. 여자친구는 결혼하자 그러지. 뭐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뭐. 그냥 담배 좀 넣을게. 그래. 오빤 정말 개새끼야. 정말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사실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입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변명하지 마. 애초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잘못이야. 알아? 그래.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어? 밴드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라. 너도 알잖아. 이 바닥에 이
익스트림 씬의 신인 밴드 안 나온 지 벌써 5년째야. 아, 그래서 뭐? 아이씨, 너도 정신 차려라. 어? 너 얼굴도 되고 노래도 잘하잖아. 어? 게다가 나이도 어리고 목사에서 평생 후회하기 전에 잘 생각해봐. 그게 오빠가 할 말이라고 생각해? 못할 말은 또 뭔데? 이 바닥 틀 이제 끝이라고 끝. 야, 나 말 그렇게밖에 못하냐? 나 생각이 있는 거야. 어? 준호야, 저거 못 봤어? 어디 간 거야? 야, 너 갑자기 울고 그래, 갑자기. 우는 거 아니야. 준호. 오빠는 어떻게 거기서 말 한마디 못하냐? 병신같이. 공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걔네도 오프닝이나 사야 돼? 수도 안 바꿨으면 이나 오빠 영입하는 거 우리가 들러리 나서는 거였잖아. 안 그래? 내가 왜 이 밴드에 계속 매달렸는지 알아? 오빠 때문이었잖아. 오빠 우직하게 음악하는 모습이 졸라 멋있어서였는데.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뭐야? 우직한 거에 순진에 빠진 거야? 아니면 등신인 거야? 그만하자. 뭘 그만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만하자고. 오빠는 자존심도 없어? 입 없어? 왜 말을 못해? 이러니까 20년 지기 친구란 놈한테 멤버는 뺏기지. 못 갔다 올게. 야, 어디 가? 어. 뭐? 이것들아, 하라는 연습만 한다고 왜 다들 나와 있어? 그게 뭐냐? 등신같이. 놈 믿고 여태껏 밴드 같이 해왔으니 나도 등신이지.
공연 어떻게 하냐? 해야지. 가자. 내가 메서드를 떠나던 그날 난 미니 앞에서 기타를 쳤다. 그리고 오늘도 난 기타를 칠 것이다. 공연 끝났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네.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이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 있을 뿐이다. 상관없다. 난 죽을 때까지 메탈을 할 것이다.